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먼저 그 영상 하나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우리 하비 채널 정이가 저한테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과연 같이 한번 볼까? 자, 볼게요. 자, 떡밥이 과연 맞는 정보인지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떡밥 정도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아직 완벽한 개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이게 지금 잡음이 끼는 이유는 이 사람이 모니터를 찍어서 그래. 봐봐, 밑에 있어. 봐봐, 여기서 잠깐. 여기 지금 가려놨잖아. 어? 여기 지금 가려놨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사실은 불안한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써있다. 버기 2년 후. 그리고 여기 징베 여기 2년 후. 그리고 빅맘 슬림 이렇게 돼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오피셜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보면 알아요. 한번 봐봐요. 자, 요거 봐. 시저 크라운인데 지금 여기에 다 안 담기잖아. 그리고 빅만 봐봐. 자, 봐봐. 이 안 맞고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 요거 봐봐. 여기 테두리 따인 거 보여요? 합성의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든다. 빅맘 슬림이라고 이름은 먹여져 있고. 자, 그리고 다음 버기 인형인데 이것 봐. 아직 개발도 안 됐어. 이게 뭐야, 연이야 뭐야. 빨간색 연도 아니고 이거 이상하지. 자, 버기 2년 후. 근데 저거 이름 보면 좀 알 수 있긴 있어. 자, 다음 징베 2년 후인데 여기 담기지도 않지. 아직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다 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근데 봐봐, 미호크 방금 거 봤지? 미호크 것도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따져 있어.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애매해. 자, 그리고 요거는 아오키지. 다시 한번 볼게. 미호크.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이거 볼게요. 자, 요거 미호크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하얗게 따져있지. 그래서 아직은 개발 단계야, 개발 단계. 빠른 시일 내는 나올 수 없다. 자, 그리고 다음 나왔던 거 요거 봐, 아오키지. 요거 봐, 요것도 테두리가 하얗게 따져있죠. 아까 애들이 말한 것처럼 다 이제 합성의 확률이 높고 아직 이 창에도 안 당기는 거 보면은 요거는 지금 개발 단계, 개발 단계. 자, 그리고 또 보여줄 게 있나? 아, 맞다. 아까 각성한 카타쿠리. 자. 코라손은 아까 이미지가 나온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코라손이 전투력이 높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 뭐 요 정도가 되겠네. 자,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한번 좀 풀어서 보겠습니다. 그래, 명왕아, 갔다 와. 자, 이미지로 한번 풀어서 볼게요. 이제 우리 명왕이가 나한테 준 이미지인데. 자, 일단은 요거 카타쿠리. 각성한 카타쿠리. 자, 각성 카타쿠리. 그리고 다음 거 코라손. 얘는 나올 것 같아. 왠지 어색함이 없거든. 얘는 나와. 근데 코라손은 강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마왕이 지금 말한 것처럼 코라손 4성 아니면 3성 가능성도 있어. 충분히 있어. 자, 그리고 이것 봐. 빅맘 이거는 내가 이거 봤을 때 나오면 나중에 초패캐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하얀 색깔 테두리 보이지? 개발 단계야, 개발 단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이거는 완전히 가라거나, 그러니까 가짜거나 아니면 개발 단계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개발 단계야. 자, 미호크 역시 마찬가지. 보면 겉에 다 흰색 테두리로 이제 짜여 있어서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죠. 요거는 사성 캐릭터로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요것도 개발 단계인 것 같아. 이거 버기, 인연의 버기, 이건 말도 안 되고. 시저 크라운 마찬가지 개발 단계,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리고 징배 2년 후 요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 아, 얘, 아, 이 아오키즈를 어? 요렇게 하반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초패캐로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진짜로. 뭐 요 정도까지 캐릭터가 떡밥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개발 단계인 것 같고 이제 너희들도 예상한 것처럼 딱 요것만 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도 초패캐는 아닐 것 같고 코라손만 3성이나 4성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버기 뭐 지금 보면 요거 아오키지 그리고 슬림 빅맘 그러니까 공복 빅맘 공복 빅맘 그리고 2년 후 미호크 2년 후 징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 단계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버기가 나온다고 해서 뭐 딱히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이다. 그리고 근데 아까 본 요 시저 크라운도 있고 막 했는데 요 카타쿠리는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거든. 이거 봐, 디테일에 요 카타쿠리 내가 봤을 때는 전투형 모드로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빠른 시간 안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개발 중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건데 나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나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함께 뭐 새로 나올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 이제 요거는 사실은 너무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 약간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100% 다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캐릭터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랑 함께 지켜봤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일단은 코라소는 너무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 하트 해적단 이름이 코라손 때문에 하트 해적단인 거 알지? 로우한테 코라손이 그만큼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 다음으로 이거 나올 확률이 높아. 지금 페스티벌 1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복 빅맘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초패캐야. 초패캐 나와야지. 원래 공복 빅맘이 이거 공복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이거 나올 확률 높아요. 올해 안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뭐 나머지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가능성 없는 거 요거 시저 크라운 그리고 요거 뚱버기 그리고 아오키즈는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오키즈 초패캐로 나왔으면 좋겠어. 초패캐로 아오키즈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오링각 세운다 진짜로. 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한창 개발 단계라는 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근데 빠른 시간 안에 코라소는 나올 것 같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바로로 넘어가 볼까? 자 원바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챌린지를 돌려서 보스전을 정복하고 SS리그까지 올라가는 요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 합니다. 자 다시 SS로 올라가야지. 지금 계속 보스전만 돌려가지고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리그전 돌리면서 다시 원위치로 좀 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